안녕하세요, 안곰TV 정은입니다. 제가 이번에 그림으로 만든 컨텐츠를 새로 올리게 되었어요. 아마 분량은 1분에서 2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. 조금 분량이 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대신에 제가 완성된 대로 바로바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 자체가 어서와 애니의 연장선 같은 거여서 어서와 애니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만들 어서와 수조는 바로 여름 계곡 수조입니다. 새벽 쇼핑을 하다가 진짜 너무 예쁜 피규어를 발견했어요. 바로 물놀이하는 추달 가족 세트인데요.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. 오랜만에 수조를 한 개만 사용하겠습니다. 짠! 암석!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암석입니다. 근데 진짜 돌은 아니고 이게 공장에서 만든 가짜 돌이에요. 되게 리얼하게 생겼죠? 아마 플라스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에 설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 암석!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. 계곡하면 역시 이런 멋진 돌들이 있어야겠죠? 나무, 계곡은 산속에 있는 거니까 주변에 나무를 좀 울창하게 꽂아줄게요. 이 나무 꽂는 게 수조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얘네가 잘 안 서요. 엄청 크죠? 요즘 자주 사용하게 되는 미니 암석 이쪽에다가 하나 더 넣어주시고 산속이니까 나무종을 좀 다양하게 넣어주려고 합니다. 수초, 바위랑 물이 만나는 곳에 이 수초들을 심어줄게요. 진짜 계곡 같은 느낌이 물씬 나죠? 짠! 노란 튜브에 물고기를 냠냠냠 먹고 있는 수달입니다. 너무 귀엽죠? 실제 튜브처럼 이렇게 주름이 다 잡혀 있고 위쪽은 노란색, 아래쪽은 흰색입니다. 옆모습, 뒷모습, 궁딩이 샷! 여기에다가 놔줄게요. 이번엔 핑크색 버전입니다. 수달 자세가 좀 다르죠? 튜브는 노란 튜브랑 똑같이 물고기 조화가 써 있고 옆면도 역시 주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아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자세가 좀 특이한 친구인데 이 쭉 뻗은 꼬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. 튜브에다 넣어주고 밥 먹는 친구 옆에다가 세워주겠습니다. 밀짚모자 수달. 두 번째 수달하고 자세는 똑같고요. 대신에 이 친구는 밀짚모자를 쓸 수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3D펜으로 이 밀짚모자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역시 공장 제품 퀄리티는 못 따라갑니다. 한번 씌워볼게요. 아 진짜 귀엽죠? 제가 진짜 이번 피규어는 득템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수달 피규어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. 같이 들어있던 모래사장 장난감. 요거는 갈퀴 같죠? 요거는 삽. 요렇게 모래도 푸고 긁을 수도 있습니다. 이번 제품이 색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약간 파스텔톤 같은 느낌? 이 수달은 대체 뭘 달라는 걸까요? 손 봐봐요, 손. 손이 너무 귀여워. 수달 먹이통. 뭐가 들어있냐면 생선하고 꽃게가 들어있습니다. 사실 물고기 피규어는 제가 여러 번 봐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 꽃게 피규어는 처음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뒤집어 보면 하얀 꽃게 배가 보이는데 꽃게 껍데기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. 이 수달에게 꽃게를 주겠습니다. 뭔가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물고기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. 이것도 예쁘죠?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이 죄다 먹고 있어요. 첫 번째 수달하고 자세는 같고 빨간 양동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안에는 하늘색의 물고기가 들어있어요. 아까는 짙은 남색 물고기였는데 이건 하늘색입니다. 양동이 팥끼리 옆에다가 넣어줄게요. 마지막 수달! 응? 이 수달도 뭔가 달라고 하는 수달인데 요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딸깍! 꽃게! 아이스팩까지 들어있는 게 굉장히 리얼합니다. 원래 식품을 배달시키면 이렇게 아이스팩이 같이 들어있거든요. 굉장히 현실적인 피규어네요. 미안하지만 이 꽃게는 다시 포장할 겁니다. 아이스팩을 먼저 넣어주고 꽃게를 뺐습니다. 뺏은 꽃게를 잘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주면 포장 끝입니다.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. 그래도 불쌍하니까 뚜껑을 열어둘게요. 물고기! 계곡이니까 물고기도 넣어줄게요. 마지막으로 이 노란 파라솔을 여기에다가 콕 꽂아주면 여름 계곡 완성입니다.